감사합니다. 저는 이강욱입니다. 저는 뭐한 대학병원에서 임상 진료를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고요. 또 의과대학 교수로 학생하고 이제 수련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주된 관심사는 명상 수행하는 거하고 또 최근에 이제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뭐 심리 치료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 수용 전념 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라고 하는 이제 그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뭐 역사 박문호 선생님께서 뭐 137억 년 말씀하시니까 너무 아득한데요. 그냥 저는 그 인간 사람 비슷하게 생긴 것만 생각해도 지금까지 인류가 이제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생존해 오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긴 시간 같지는 않습니다. 공룡에 비해서는. 특히 또이 시점에도 그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또 오늘 그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의 이제 주제 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참된 자아로 향하는 길을 찾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주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주제가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고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지한 논의를 할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그 행사를 마련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원래 그 맡은 강의 주제는 이제 정신의학에서 본 명상 기제인데요. 조금만 더 포괄적으로 명상과 의학 두 개의 큰 분야가 어떤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뭐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2016년 3월에 이제 발간된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요 그림 보시면 이제 일본 선종 사찰에 있는 정원을 연상케 하는 사진이죠. 근데 서양에서는 뭐 어쩐 일인지 그 일본이 그 일본에 있는 선종이 많이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물 대신에 그 돌이나 모래로 정원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원래 이제 정원이라고 하면 그 연못 같은 게딱 이렇게 구석을 갖춰서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물을 제거하고도 이 본질적으로 물과 유사한 상징, 이미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런 이제 돌과 모래 로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 선종 사상을 좀 대변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그 메디테이션이 어떻게 그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게 됐나? 예, 좋습니다. 이제 그게 주된 기사 내용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당신한테 이제 명상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더 이상 이 스피리추얼 프렌드, 뭐 목사님이나 스님이 아니고 의사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천국에 가려면 아니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뭐 행복하게 살려면 아니면 뭐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명상을 좀 해서 깨어나고 깨달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병에 안 걸리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명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느껴집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사시려면 명상하세요. 근데 이제 이 의학이 그 기반으로 하는 게 아주 기초과학은 아니지만 그 과학과 기술인데 이제 그런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의학이 이제 종교보다 조금 사람들한테 더 직접적이고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한 사람이 이 스튜디오
MNDFL이라고 돼 있는데 마인드풀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센터도 아니고 그냥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그리고 거기 명상의 치프가 스피리추얼 오피서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완전히 그 종교적인 색채를 뺀 거죠. 뉴욕에서.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이제 쓰는 문양인데 이게 만달라 모양 요거 빼고는 이제 종교색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놨나 좀 자세히 봤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명상의 방법 또 이제 명상의 대상 초점의 대상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전통에서 왔는지 또 있는데 이제 제가 주목한 건 이런 이제 철학적 기전이랄까 아니면 비전을 보면 ethics 그다음에 evidence base 그러니까 윤리 과학 그다음 socially aware 그 프로소셜한 것 그다음 practically 이건 이제 당연히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뭐 이것도 다 종교에서도 강조하는 거긴 하지만 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용되는 그런 언어로 완전히 바꾼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분 그래서 제가 이제 3시간짜리 워크숍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분이 엔젤 교도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교도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법사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이제 흑인인데 그 일본에서 그 정식으로 이제 선종해서 그 인증을 받은 젠 마스터이면서 법사이시고 이분이 또 좀 찾아보니까 좀 동성애자세요. 그리고 동성과 결혼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런 이제 엔티 레이시즘 운동을 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요게 그 지금 그 미국의 제일 경제적으로 핫한 도시인 뉴욕에서 메디테이션이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마인드풀니스가 어떻게 프랙티스 되고 있나 하는 단면을 보여주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그 느낌을 좀 계속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 의학과 명상의 관계로 돌아오면요. 여기 이제 2014년에 원래 타임즈에 처음 그 명상을 메디슨 이건 뭐 의학이라고 해도 되고 뭐 약이라고 해도 되고 의술이라고 해도 되고 치료법이라고 해도 되고 그걸 좀 더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된 게 이 자마라는 그 좋은 잡지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을 한 이제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었고 지금 보면 뭐 그렇게 팬시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앵자이어티, 그러니까 불안, 우울, 통증에 대해서 뭐 중등도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에비던스를 갖고 있었다. 지금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좀 체계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긴 한데요. 근데 이게 왜 이 자마 인터널 메디슨이라 하는 그 의학에서 탑 저널에 실렸냐 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10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8년쯤 됐는데 이게 의학에서 그 어떤 증거를 찾으려면 수술을 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꾸거나 아니면 기구를 사용해서 뭐 보조기를 쓰거나 아니면 약물을 투여해서 직접적으로 임팩트를 가하거나 그러니까 되게 센 자극을 가해서 치료를 하는 게 전통이거든요. 그냥 잘 안 나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명상 이러면 그냥 뭐 앉아가지고 마음의 평온을 찾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약간 휴식을 시키는 뭐 이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그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을까? 라고 되게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그렇지만 이때는 훨씬 더 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이제 의학에서 사용하는 통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다 그런 엄격한 검증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과한다는 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그 에비던스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센세이셔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의학적으로 명상이 효과가 있다 하는 이 탁월성을 딴 치료법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증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2021년에 작년에 마인드풀니스라는 이 잡지가 그 대표적인 잡지인데요. 지난 55년간 어떤 트렌드가 있었나 하는 그런 이제 연구의 흐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1966년에 이제 처음 논문이 있었고 이제 이때까지 2,800개.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키워드가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컴패션이나 뭐 트랜센던트나 아니면 다른 전통의 그 명상은 또 아직 이제 요렇게까지 컴프레헨시브하게 리뷰가 되지는 않았죠. 주로 이제 그 마인드풀니스가 많이 활용되니까요. 뭐 그런 정도로 늘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여기 이제 리뷰 아티클인데 이제 점점 리뷰 아티클이 많이 늘고 있죠. 그 뜻은 그동안 이제 개별적인 연구는 꽤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보고 의미를 따져보고 그 다음 단계 뭘 할까를 한번 궁리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리뷰 아티클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상당히 연구 결과가 축적되기도 했고 의미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걸 이제 좀 나눈 건데 2016년부터 지난 5년 동안 가장 그럼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냐? 이 마드레이트라는 건 이제 매개 변인이라는 건데 명상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명상의 어떤 요소가 효과가 있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요게 돼야 의학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요소에 따라서 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그 뭐 한 8주, 되게 12주 뭐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하면 어떻게 되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이게 도지 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냐, 또 이면에는 많이 하면 혹시 효과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니면 오랫동안 계속하면 오히려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나 이런 걸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MBCT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거의 그 표준적으로 정착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로사이언스를 이해하기 위한 스타디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특히 이 코비드가 되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어떻게 딜리버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잘 아시겠지만 그 의료에서는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이제 되게 강조되고 있는데 명상도 이제 거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 톱 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 델시갈은 이제 우울증 전문가면서 MBCT 창립자시고 마크 윌리엄스도 뭐 MBCT. 요 린다 칼슨 이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 Mindfulness Based Cancer Recovery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학에서 가장 큰 그 섹터는 캔서입니다. 캔서. 그래서 뭐 캔서에 대한 논문 잡지는 뭐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런데 네. 이 캔서 리커버리를 하는 단계에 마인드풀니스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걸 주로 연구하시는 분이 이 3위에 올라 있고, 스티븐 헤이즈는 뭐 그 액트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커크 와렌 브라운이라는 분이 그 프로소셜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에 대해 명상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컴패션 쪽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마인드풀니스가 주된 그 서브젝트였다가 컴패션도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 그 소개되어 있는 이제 가장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논문을 이렇게 쭉 열고 했는데 요 방금 말씀드렸던 요 브라운 요 분이 썼던 이 사이클로지컬 웰빙 심리적 안정감의 마인드풀니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이 being present 현존하는 이점이 도대체 뭐냐 하는 논문을 2003년에 냈는데 요게 그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2주 전에 봤는데 한 15,000회 이상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으로 보면 이제 뭐 기념비적인 논문이라 할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요거는 이제 그 마인드풀니스에 관련된 리서치를 얼마나 하느냐 이건데 이제 1966년부터 2015년까지는 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뭐 요런 나라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비슷한 양상인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잘안 보여가지고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도 많이 합니다. 중국 요 노란색이고 요 우리나라는 요 초록색이죠. 초록색입니다. 북한은 물론 없고요. 근데 요거 이제 최근 5년간 중국도 더 이쪽으로 늘어났고 우리나라도 약간 늘고 뭐 요런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마인드풀니스 리서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이때까지 그 현황이었고요. 요건 그 NCCIH라는 건이 Complementary 그러니까 보완 대체 의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국립 기관입니다. NIH 이제 그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 Complementary Health라는 것은 이제 정식 의료 기술로 완전히 등재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기술로는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잠재성이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이 메디테이션에 관련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뚜렷하다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곳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통증, 고혈압, 뭐 과민성 대장 증상, 요건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심리적인 현상, 불면증, 그다음에 금연,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분야에서는 적어도 명상이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그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 역량 평가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국공연. 근데 미국에도 이제 5년마다 이 내셔널 헬스 인터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의료보험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지 않고 자비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세 가지예요. 요가, 메디테이션, 카이로프랙틱. 요 카이로프랙틱은 이제 척추 바로 세우고 뭐 관절 이렇게 처치하는 건데 2012년하고 2017년 이제 5년 차이가 있는데 요 여기 이제 명상이 4에서 한 3배 정도 늘었죠. 요가도 좀 늘었지만 요가는 한50% 늘었는데 메디테이션은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도 할 텐데 얼마나 늘어날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임프레시브한 건이 자료인데요. 4세에서 17세면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이 애들도 이 메디테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0.6에서 5.3면 한 9배 정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명상이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벌써 그렇고 이제 SEE 뭐 소셜, 에티컬, 뭐 이모셔널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마인드풀니스 베이스 또 컴패션 베이스의 명상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 학교에서 명상을 정식으로 가르치는 이런 이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미국 그 의료 행태를 조사하는 데서 이제 정식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 코크란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그
여기 이제 trusted evidence라고 돼 있는데 이 이제 좀 엄격하고 이제 정규적인 그 통계적인 방식을 제공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이제 효과성에 대한 검증에 대한 그 논문들의 연구 현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meditation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보면 이 리뷰를 하는 게 27개고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한 게 3,596개. 그러니까 요거는 그 상당히 이제 통계적인 검증을 이 잘 된 그 방법론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여기만 생기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제 엄청난 숫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리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통계적인 유의 수준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한번 요걸 읽어보겠습니다. 이 hematologic malignancy는 그 혈액암이라는 뜻이고요. ADHD는 주의력 결핍 장애, 불안 장애, 간질, 그다음에 그 암 같은 터미널 케어, 인지, 이건 이제 치매 환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천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많은 분야에서 이미 많은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됐고, 그래서 의료에서 활용하겠다고 이제 논문이 그 리뷰 페이퍼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뭐 이건 그 오전에 이제 많이 그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신경 그 생리학 또 신경 생화학 또 신경 세포 수준에서 신경 전달 물질 수준에서도 이 명상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복잡한 표들 또 뭐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부위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복잡한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잘 해석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한 거죠. 해석하기에는. 그래서 훨씬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요. 가장 최근에 그 이 뉴로사이언스에 대해서 그 가장 잘 정리된 것이 2015년에 그래서 이게 제일 아마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대별하면 이 명상의 효과를 이 결국 이 명상이라고 한 것을 하면 어떻게 뭘 얻을 수 있느냐, 셀프 레귤레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의학에서는 생각하는 겁니다. 셀프 레귤레이션이 뭘 의미하느냐, 주의력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를 자각하는 능력,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이거보다 뭐 훨씬 활용도도 높고 뭐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의학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개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early stage와 middle stage와 advanced stage에 따라서 이 doing 어떻게 doing 모드가 being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모델링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이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이제 의학에서 그 메쉬 텀이라고 그 의학 용어 사전이 있죠. 그 의학 용어로서 등재가 돼야 키워드로서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 그 어떤 전문 분야로서 이제 본격적인 그 이제 의료 행위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 텍소노미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상당히 크루드하지만 뭐 이런 방식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셀프 레귤레이션이고 그 아래에 있는 개념으로 이 주의력이 관련돼 있고 마인드 원더링하는 상태가 관련돼 있고 감정 그다음에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릴렉세이션하는 효과 그다음에 자기 참조 셀프 레퍼런스 셀프 어웨어니스하고 비슷한 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인터셉티브 퍼셉션요. 내가 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바디 어웨어니스. 그다음에 나와
다른 존재와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한 여덟 개 정도 요소로 명상의 요소를 분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의학 용어 같지 않은데 이제 하도 그 다른 전통에서 많은 용어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평이한 용어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이제 명상의 요소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분해를 해서 의학에서 이 요소별로 써먹겠다 하는 전략이 숨어 있는 거고 뭐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명상 방법은 대충 우리가 다 아는 방식으로 이 집중 명상, 그다음 뭐 관찰 명상, 그다음에 자해 자비 명상, 그다음에 이제 명상 포커스의 대상에 따라서 그 고정된 것과 뭐 고정되지 않은 것 뭐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의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보 노력을 은연 중에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마인드 더 하이프 여기 이제 명상이 그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좀 크리티컬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논문이고요. 그 주된 내용은 이 프랙티스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프랙티스가 수행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연구나 아니면 이 프랙티스에서 이 메서돌로지가 불분명한 것들이 나타나니까 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뭐잘 아시겠지만 너무 상업화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외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전에도 그런 언급들이 있는데 이 외상인 경우에는 그냥 그 보통 하던 방식의 마인드풀니스나 어텐션 트레이닝을 시키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클리니컬 컨디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라우마 센시티브 마인드풀니스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냐 뭐 하는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 책의 저자가 요 트릴리븐이라는 이제 캐나다인인데 이 사람 젊은 사람인데 본인도 이제 명상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 자신이 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트라우마가 있는데 명상 수행을 하러 갔더니 그 트라우마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을 있는 대로 자꾸 관찰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자극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 생각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에서 이제 이런 이제 방식들의 새로운 개념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정신치료, 약물치료 아니면 다른 신체적인 치료도 다이 치료법 자체 또 참가자의 요인 또 치료하는 사람의 요인에 따라서 그 효과성과 위험성을 다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메디테이션도 이 프로그램 자체 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 작용과 부작용, 후유증의 가능성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학에서는 조금 더그 원래 하던 대로 엄격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요건 이제 이 명상을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를 훨씬 더 자세하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인지, 지각, 감정, 그다음에 신체 감각, 요건 이제 동기부여, 자기 감각, 그다음에 소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분류도 요 인지적인 분류 10개로 분류, 7개 분류 뭐 요렇게 아주 세분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를 요렇게 아주 세세하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명상을 하면 그냥 그 트레디션에 따라서 어떤 단계를 이렇게 가고 뭐 중간중간에 있을 때 이제 경험한 그 선지식에 의해서 뭐 이렇게 지도를 받고 하는 방식인데 그게 도제 방식이죠. 그 의사도 옛날엔 도제 방식으로 했었죠. 근데 지금은 훨씬 더 표준화를 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주 세세한 그 퍼센트까지 이제 이런 자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비쿠 아날라요라는 분은 이분 뭐 우리나라 이제 책도 많이
나왔고 번역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 마인드풀니스에 엄청나게 많은 그 페이퍼를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The Dangers of Mindfulness and Other Myths 이런 그 이게 진짜 어떤 거냐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여러 가지 글들 쓰셨는데 이제 결론 이런 겁니다. 마인드풀니스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엉터리로 하면서 그 마인드풀니스 갖고 있는 해악성을 너무 과대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요게 이제 주된 그 논문의 골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마인드풀니스의 프랙티스가 제대로 수행이 돼야 되고 그 본질을 정말 잘 이해하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의미 있는 논문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의학의 그 명상이 이제 상당히 도입된 지뭐한 70년대부터 했다고 치면요. 한 4, 50년 동안 상당히 그 많은 이제 발전을 했는데 효과성 검증도 했고 안정성도 충실하게 논의되고 검증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효과 있는 의학 분야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고 있고 명상의 요소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분해하고 그다음에 의학 용어로 치환하고도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누가 뭐한 사람이 그렇게 지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의학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정말 충분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순전히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이 좀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학은 아까 방금 이제 그 박문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물리학 이건 이제 잘 이해하셨다면 저는 거기에 완전히 공감을 하는데 기존의 과학적인 방법론은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여러 진행되는 이런 물리학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과학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현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는 절대자나 자유의지 뭐 이런 건 없고 그래서 각각의 자연 사건은 다른 자연 사건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세간이 있지만 출세간이라는 상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또뭐 이렇게 생사 윤회를 일으키는 세간이 있지만 이 세간을 뛰어넘어서 이 조건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출세간의 상태 세계에 이제 도달하려고 사실 명상이 궁극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됐다고 보는데 이런 걸 이제 뭐 presence, awareness, consciousness 그래서 이건 그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컨텍스트와 상관없이 계속 지속되는 어떤 현상 그런 것들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이 자연과학적인 기계론적인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이제 생긴 이런 과학에 의해서 이 이런 가치들이 절대적인 가치들이 너무 쉽게 경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우려를 저는 좀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으냐 하면 이게 이제 사람이 아무리 힘세도 곰한테 가면 안 되겠죠. 뭐 아무리 빨라도 새나 이게 물고기보다 빠를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포 한 방에 다 하고 뭐 이렇게 다 기술로서 완전히 압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테크놀로지나 사이언스가 이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너무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극복하고 싶은 대상으로 자기의 지능까지 내놓았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지능을 인공지능을 효과적이고 더 강력한 걸로 만들까를 고민하는데 저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 해서 뭐 하려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고유한 이런 능력을 인공지능이 더 잘 한다면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또 그런 거의 만능에 가까운 인공지능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걸 갖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가. 무조건 달려가는 것 같단 말이죠. 요건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병이 암이라 했고,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인데, 혈관 질환이 심장 질환하고 뇌 혈관 질환인데, 이건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서 뇌 혈관 이제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스트로크 이미징, 그 뇌졸중이죠. 뇌졸중의 뇌 영상에 이제 이 AI를 쓰는데 어떤 상태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알 수 없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알고리즘이 이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것도 중요치 않아요. 그냥 결과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건 시간 싸움이거든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처치하면 결과가 좋고, 늦게 하면 뭐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는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막 응급으로 그 컴컴한 판독실에서 엄청 또 고해상도의 모니터가 필요하거든요. 하나 1,000만 원짜리. 그래서 그 1,000만 원짜리 한 8개 이렇게 쫙 늘어놓고 막 눈이 빠지도록 전문가들이 봅니다. 그럼 그 사람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핸드폰으로 하고 뭐 조그맣게 보일똥 말똥 해도 알고리즘 돌려갖고 그냥 대충 맞는 것 같으면 승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계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주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기계가 책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책임지도록 하는 건데 이제 곧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둑 아시잖아요. 뭐 그래서 기계 바둑이 뭐한술딱 떴는데 인간이 최고수도 도대체 이 AI가 왜 거기를 놨는지 이해를 못 한다고 하죠. 근데 게임을 하면 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기계가 어떤 판정을 할 텐데 그 판정하는 결과에 인간이 토를 못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이제 자기 능력을 기계한테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도 별로 없죠. 예. 근데 딜레마는 그 이런 기계를 가졌을 때 그걸 갖고 사람들이 왜 그걸 가지려고 할까요? 원래는 이제 빨리 생명을 살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짐작해 보십시오. 그걸 갖고 사람들이 왜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막 밤을 새갖고 그걸 개발하려고 할까요? 그런 숭고한 뜻을 가진 사람보다는 그걸 갖고 이제 돈을 벌려는 사람이 많겠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요새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하루에 몇만 톤씩 터진다는데 그걸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이 있으면 만들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곧그 의학 분야에서도 그 AI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겁니다. 정신과 어떨 것 같으세요? 정신과는 제일 먼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AI는 절대 신경질을 안 내거든요. 의사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잘해주지만 마음이 상하면 의사도 쉽게 삐집니다. 그러면 안 좋겠죠. 기계는 그런 오류가 없어요. 저는 AI가 더 잘할 거라고 봐요. 잘 반응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한 가지 예인데요. 그
버섯 얘기죠. 실로사이빈이라는 환각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에 데스크필했습니다. 이 저널은 그 전체 저널 중에 탑 3에 드는 겁니다. 임팩트 팩터 90. 그 사이언스 네이처가 50이 안 돼요. 우울증, 난치성 우울증에서 그 항우울제, 대표적인 항우울제하고 치료 효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았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그 화제였냐? 이 사이키델릭스 환각제거든요. 환각제를 치료에 쓴다? 마리화나도 지금 치료에 쓰려고 하잖아요. 카나비스. 그다음 케타민이라는 그 환각제도 쓰려고 하고요.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제 이런 강력한 효과가 있을수록 이 신경에도 이 신경 가소성 효과나 연결성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죠. 당연히.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영상인데 이 실로사이빈 이제 주면 제 주변의 시간과 공간이 소멸했어요. 예, 많이 들어보신 거죠. 그래서 깊은 명상의 상태에 이르면 이제 자기와 non-dual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하면 또 체험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아주 난치성의 우울증 환자에서는 쓸 수 있고 일반인이 이런 좀 하이스트한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거는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을 정하기가 좀 모호해질 수 있겠죠. 요건 이제 차드 맹탄이라는 사람이 Search Inside Yourself라는 되게 히트를 친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 이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명상과 마음 챙김이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새로운 메인스트림인데 이게 단지 내적 평화를 얻기 위한 게 아니고 이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필수다 이런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없으면 이제 승진도 못하고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걸 해서 생산성을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험성들이 그 의학이나 명상이나 다 있다고 보이고 특히 의학과 명상이 합쳐지면 이런 위험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순수하게 제가 만든 이상한 슬라이드인데요. 그 부처님께서 이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잘 하려면 명상을 해서 그 궁극의 절대적인 세계를 느껴서 이 세간의 세계를 좀 탈출을 해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명상의 기법의 일부를 사용해서 현대의학에서는 오히려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좀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나. 궁극적인 본질은 다 까먹고 이 그냥 그 겉에 있는 기술만 가지고 뭔가를 좀 성취하거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마침 있더라고요. 이 맥마한과 에릭 브라운이라는 분이 Meditation, Buddhism and Science. 그래서 이 현재 명상 연구가 선진국에 사는 현대인에게 유익한 이점을 가져다주는 이렇게 선진국에 사는 현대인에게 이점을 주는 그러니까 후진국은 없고요. 없는 사람은 또 없고 그리고 연구 자금은 성과에 따라서 지원되고 그래서 불교적 기원이나 깨달음의 언어는 제거되고 세속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만 제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코너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위기. 그래서 의학도 뭐 틀림없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병원에 당장 응급실에 가시면 딱 경험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첨단 테크놀로지인데 그냥 환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전공의한테 처음 이렇게 임상 실습을 나오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위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위가 입원한 것이냐, 위암세포가 입원한 것이냐, 사람이 입원한 것이냐? 보통은 다 암세포가 입원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암만 치료하려고 들죠. 근데 사실은 위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원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다 겉으로는 뭐 이렇게 윤리 강령 뭐 저쪽 해가지고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해서 삶의 질을 좋게 하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숭고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잘안 되니까 이런 강령도 짓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저는 잘 모르고 이제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최근에 제가 뭐 이렇게 번역에 참가했던 그 책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제가 맡았던 챕터가 마침 그이 보건 의료 이게 헬스케어가 이제 의료죠. 번역하면 의료 체계에서 컴패션이 필요하다. 이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 또 지역 사회에서 1차 의료 또뭐 통증이나 암이나 치매나 아니면 또 환자 보호자 의사 뭐 의료진 뭐 행정가 모든 사람들이 다이 컴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은 본질적으로는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다 고통스러운 사람들만 있습니다. 괴롭고. 돈도 써야 되고 아프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 병원이라는 그 테리토리 자체가 너무나도 괴롭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감 퍼티그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퍼티그는 이제 네가티브 이모션인데 그걸 포지티브로 바꿀 수 있는 게 컴패션이죠.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이 컴패션의 분위기를 완전히 다 스며들게 하지 않고서는 이 병원이 이제 진정한 치유, 돌봄의 공간이 되게 힘들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챕터를 보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그 병원에 다시 컴패션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운동이 시버츠 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마음에 들던데요. 그 심플 휴먼 터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이 가서 따뜻하게 손을 얹어주는 것 그것이 언베어러블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게 해준다. 그 저는 뭐 아주 자주 보죠. 그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이 어떤지 잘 모르시죠. 그 엄청난 첨단 비싼 기계들이 소리를 삑삑 내고 있고 의료진들은 엄청 바쁜 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고함 지르고 있고 그냥 형광등만 껌뻑껌뻑하고 있고 옆에는 그 통증 때문에 막 이렇게 고함 지르는 환자들이 있고 본인은 막이 체력적으로 별로 힘드니까 뭐 어떻게 하질 못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뭐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이제 중환자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막 헛거보고 이러니까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과로 맨날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럼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친숙한 사람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매일 오리엔테이션 주고 밝은 햇빛 쐬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앰뷸레이션 하게 해주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약으로 재웁니다. 그럼 이제 약으로 재우면 더 헷갈리죠. 그러니까 컴패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그 시바츠 라운드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 트렌드에 대한 논문에서 보면 이런 public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 직업, 건강, 그러니까 산업보건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nursing, 간호, 그 다음에 social science 이런 것들이 다 밑에 있는 데서 이제 최근에 순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이 있다 하는 것도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진짜 유심히 보고 발견한 건데 요 윗부분은 이제 이건 뭐냐 하면 그 마인드풀니스에 의해서 이제 그 출판이 된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을 보고 도대체 마인드풀니스에 관련된 연구가 다른 어떤 인접 분야에 영향을 주는지를 그 영향력을 본 건데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제 많이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게 영향이 별로 없는 건데 이 dispositional mindfulness 이거는 그냥 현재에 집중하는 attention regulation에 집중하는 그런 mindfulness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operational definition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논문은 많이 있는데 파급 효과가 있는데 명상을 해서 이 인사이트 통찰을 얻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이 윗바사나의 뭐 열 가지 지혜나 청정도론에서 나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지혜에서와 거의 유사한데 이제 이런 미국 사람이 그 인사이트 통찰의 스테이지를 나눴는데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제 평온과 이런 과를 이제 획득하는 것인데, 근데 이 mind and body에 초점 맞춘 게 이게 이제 주로 sati, mindfulness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이 stage of insight는 이렇게 폭이 깊고 넓은데 이 뒤쪽은 이제 다 빼먹고 이 너무 이 superficial한 이 mindfulness에만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이나 연구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아마 했을 텐데요. 그 리차드 슈바츠 인터널 패밀리 시스템을 하신 분이 이 얘기하는 8C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충만한 상태가 저는 그 통찰의 상태와 유사하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요. 요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Wisdom 2.0에서 그 툭된 진빠 선생님께서 이 테크놀로지는 아주 뷰티풀 하지만 이 테크놀로지 자체가 우리가 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 지혜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테크놀로지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에 제압당하지 않게 좀 더 원래 갖고 있던 명상의 본질을 좀 다시 회복한달까? 뭐 이런 흐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지금 오늘 발표해 드린 것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마인드풀니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이런 명상 연구를 그 컴패션이나 또 그런 다른 분야의 그 명상 분야에도 좀 확장을 해서 골고루 그 의료에 좀 접목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딱 맞춰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두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인간 심리의 유연성에 관한 연구에 지금 주력하고 계시는 이강욱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정도 먼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선행 질문들을 좀 받아놨습니다. 그 중에 두 개 정도 엄선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신경과학과 명상의 연구는 환원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 성격이 강한 부위별 기능을 중시하는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뇌 물리적, 화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특정 부위의 자극에 대한 반응과 특정 유런의 역할에서 단서를 파악하는 현재 연구 방법에서 한계점은 없을까요? 그 대안책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그 아까 박문호 선생님 대답해 주시면 참 좋은 질문인데요. 그렇지만 답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현재 연구 방식이 이제 명상을 어떤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뇌를 관찰합니다. 두뇌를 관찰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관찰이 되겠죠. 그리고 그 현상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게 부위가 이제 여러 부위에 변화가 나타나면 그 각 부위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시간적으로 어떤 게 먼저 나타나느냐 이런 그 시간적인 연관성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관련성을 유추하고 해석하는 것인데 요게 다분히 그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전체 현상이 잘게 쪼갤 수 있는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작은 단위의 조합으로 전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동하는 방식은 항상 아니면 거의 일정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많이 통했죠. 예. 근데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 우리 일반적인 물리 세계에서는 통했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개인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다 다르겠죠. 또 같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뭐 내가 언제 이 명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 기계론적인 세계관의 반대편에 구성주의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그 이제 로베르트 카롤리나 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거나 존재가 있느냐 아니면 양자 역학 뭐 이런 거하고 어떤 예측 이론 뭐 이런 거하고 아주 유사성이 있는데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그냥 인간이 이해하기 편리하게 이게 만드는 이해를 위한 모델에 불과하고 실제 뇌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경험을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학습된 내용으로 외부 세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그 뇌의 기능이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뇌 부위가 이제 활성화되고 작동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의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런 통계적인 방식으로는 이런 기능의 변화나 뭐 그 기능의 효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증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뭐 이런 예측 이론이나 뭐 능동적 추론 모델 또 뭐 자유 에너지 원리 뭐 이런 그 새로운 물리학적인 그런 이제 과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새롭게 이 명상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그 박문호 선생님께서 이제 그래서 명상이 그 과학을 잘 이해해야 명상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또 명상은 그 아주 고도의 슈퍼스타가 정말 보통 사람이 경험하기 힘든 것을 과학적으로 반복적으로 체험적으로 증명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체험적으로 그 경험한 것들을 지금 현재 인간의 과학적인 추론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과학이 조금 더 다른 방식, 다른 인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같이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과 패러다임의 그 과학적 검증 방법이 좀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기존의 그 단순한 기계론적인 이런 방법으로는 명상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방금 이렇게 대답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해와 연민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 활용으로 의학이 어떻게 명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병원 환경이나 아니면 그 의학적인 상황 모두에서 또 거기 참여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다 그 힘들고 스트레스 상태에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돌봄이라는 의료의 본질이 행해지려면 이 모든 사람에게 또 많은 행위가 이 컴패션에 기반을 둔 그런 행위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젖어들 수 있게 어떤 꾸준히 그 교육도 되고 훈련도 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챕터에 보면 이제 자비 전문가로 아주 유명하신 그 스위니 카린 스위니라는 이제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되게 그 치명적인 암에 걸렸는데 그분한테 아무도 이제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암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스스로 자기 차트를 보면서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비에는 그런 돌봄과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과 옆에 있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